신입생, 재학생, 예비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한 출산 준비물 1호는 바로 기적이죠. 엄마 마음은 물론 아기 마음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우리 촉집계 강사님들로부터 아기를 위한 좋은 기적이 고르는 방법 제대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예비맘들은 아기 피부에는 천기저귀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천기저귀의 가장 큰 장점은 면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흡수력은 종이기저귀가 훨씬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하루 15번에서 20번의 소변을 보는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갈아주지 못한다면 천기저귀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끔 엄마들이 종이기저귀를 쓰면서 아기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종이기저귀와 천기저귀의 장단점을 모르고 느끼는 편견입니다. 천기저귀든 종이기저귀든 선택의 기준은 평상시에도 소변을 본 후에도 아기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저귀를 선택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생아마다 신체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신생아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신생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상태로 보내나요? 평소에 뭘 먹나요? 그럼 변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배를 보면 또 어떻던가요? 신생아 기저귀는 이렇게 다양한 신생아의 특징을 고려해서 누워있을 때 뒤로 세지는 않는지 묽은 변을 잘 흡수할 수 있는지는 물론 허리 부분의 신축성까지 좋은 제품인지 꼼꼼하게 따져 골라야 하겠습니다. 신생아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한 기저귀의 밑줄 짝! 이번 시간은 건강한 아기 엉덩이를 위한 두 가지 체크포인트, 흡수력과 통기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소변을 흡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습기 배출입니다. 우리 신생아들 엉덩이 발진의 주범이 바로 습기라는 사실 모르셨죠? 그래서 연약한 아기 엉덩이를 보호하려면 흡수력은 물론 통기성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자, 여기 기저귀 안쪽을 확인해 보세요. 좋은 기저귀는 소변을 본 뒤 되묻어 나지 않고요. 아기 엉덩이를 보송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 기저귀 바깥쪽이 살짝 축축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고 염려하셨다면 안심하세요. 그건 바로 기저귀 안쪽의 습기가 배출되었다는 뜻이랍니다. 흡수력은 물론 통기성까지 뛰어나야 기저귀 속이 보송보송하게 유지되고 아기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낀 것이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피부에 닿는 기저귀구나 하는 거예요. 아기 피부에 직접 닿아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골라야 하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다 보니 몇 가지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따져보세요.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안전성을 테스트한 제품인지도 확인해보세요. 기억하세요. 기저귀는 우리 아기 여린 엉덩이에 24시간 닿아있는 거니까 식재료를 고르듯 깐깐하게 고르자고요. 여러분, 좋은 기저귀 고르는 방법 잘 배우셨나요? 소중한 우리 아기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첫째, 소변을 보아도 아기에게 편한지. 둘째, 신생아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였는지. 셋째, 흡수력은 물론 통기성도 좋은지. 마지막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꼼꼼히 관리한 기저귀인지. 자, 어때요? 이제 기저귀 고르기 어렵지 않죠? 여기 모인 예비맘 여러분 모두 아기가 기저귀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엄마와 아기가 함께 행복한 육아 라이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85%가 사용하는 기저귀 하기스와 함께합니다.